사실 우와!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이죠? 이제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저는 이거를 해보시는 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정한 유튜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뭘 진정한 유튜버예요. 저는 유튜버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궁금했던 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냥 딱 일단은 만져만 봐도 알겠어요. 이게 뭐랄까 그래도 FGM보다는 땅땅하다. 네, 경도가 있는 느낌이죠. 네. 이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튼튼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셔보자, 부실 걸 내놔라 했더니 다 버렸다고 막 마침 또 청소를 열심히 하셨다고 방송 찍는다고 댓글 잘 부셔질까 SLA 출력물은 할까 저는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화면 조정을 조금 더 화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뭘까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아 지금 보고 계시군요. 아, 주인님 계시네요. 네. 깨진다 그래서 해볼게요. 안 되는데요? 이게 오! 깨졌어. 아, 이게 부셔지는 느낌이. 네, 기존의 FDM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이게 FDM은 아무래도 결과 결 사이가 많이 나뉘는 반면에 얘네들은 정말 화학적으로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한 몸이 되는 느낌입니다. 출력 후에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뭐라 그러지? 진짜 약간 유리깨리 깨지듯이? 네, 유리, 파편들도 그렇죠. 유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깨졌어요. 부셔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깨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튼튼하긴 하네요. 손 다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지? 마저 부시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해야지. 오! 따다! 오! 이런 레진은 다시 쓸 수는 없죠. 이게 레진이 고체가 되는 게 고체가 되거나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오래 쓰면 노란색이 되는 플라스틱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색이 변화가 되죠. 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이게 경화가 되는 걸 노화 같은 개념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액체로 되돌리는 일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이제 FDM 쓰시는 분들 중에 녹여서 다시 녹여서 그거 다시 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네.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은 네네. 그런 그 폐의 플라스틱을 쪼개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가끔 받는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레진도 재사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차이로. 갑자기 화학 시간의 느낌이 막 나고 있어. 아, 네. 그래서 부셔지긴 하지만 약간 깨지는 거고 생각보다 단단해요. 네, 많이 처음에 이제 직접 만져보셔야지 많이 느끼실 수는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공갈빵 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공갈빵 부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형상이 이래서 그래요. 더 공갈빵처럼 생긴 걸 주셨어. 네. 깨고 나니까 소보루빵. 안에 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원래 이런 거 깨보면은 큰일 나겠죠? 깨지긴 할까요? 얘는 이제 안에 레진이 꽉 찬 건데 이건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건데. 우리가 대본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대본이 있는 척하세요? 우리 대본 없죠. 한번 해보시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질까요? 부셨을 때 날카롭. 근데 저는 책상이 깨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지금 근데 날카롭냐고 질문 주셨는데 엄청 날카로워요, 진짜.
진짜 날카로워요. 손은 좀 벨 것 같아요. 이런데 삐죽한 거는 유리까지는 아니고요. 유리까지는 아닌데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은 공갈빵 깨지는 게 느낌이 다르네요. 대본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대본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요거는 사실은 평상적으로 안이 비어있고 이제 두께가 남아있는 거를 깨트린 거여서 이렇게 깨졌는데 여기 하나 희생양이 보여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얘는 진짜 책상이 뽀개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해볼게요. 네.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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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한 거예요. 오. 단단한데요, 생각보다? 네, 단단하네요. 저도. 사실 이게 지금 바닥에서 깼으면은 정말 힘으로라도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그냥 네.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해놓으면 그냥 진짜 무식하게 치면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하다. 오 지금 생각보다 다시 해볼게요. 진짜 세게 치는 거예요. 왜냐면 책상이 안 부셔질 정도로의 세게. 지금 소리가 여기 지금 네. 여기 파였어요. 오. 죄송해요 주인님 여기 주인님. 생각보다. 네. 대본에 없었지만 대본이 원래 없지만 생각보다 레진이 꽉찬건 굉장히 단단한 걸로 네